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 경기 가평군은 농산물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맞춤형 직거래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AT 농식품유통교육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으로 직거래가 주요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실시됐습니다. 교육에서는 관내 로컬 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 및 농산물 직거래 희망 농업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온라인 직거래 마케팅 전략 및 운영 우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강사로 나온 안대성 완주 로컬 푸드 이사장은 로컬 푸드의 가치, 로컬 푸드 출하 농가의 역할 등을 강조하고 어룡농원 이상열 대표는 직거래 활성화 사례 및 전략 등에 관한 설명으로 복잡했던 유통 구조의 대안인 농산물 직거래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